경기도가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활용해 식용 곤충의 먹이를 만들었습니다. 배지 먹이를 쓰면 사료비는 줄이고 굼벵이 생산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데요.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면서 농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기술입니다.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에서 연간 생산되는 느타리 버섯의 양은 3만 1,410톤. 버섯 재배를 위해선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양분으로 된 배지가 쓰이는데 생산량의 5배가 됩니다. 2019년 기준 수확 후 배지의 발생량은 16만 톤. 폐 배지는 주로 가축분뇨 퇴비 제조에 사용되는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경기도 연구진이 버섯 폐 배지를 활용해 식용곤충 먹이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배지의 주성분이 톱밥인데 곤충 먹이의 주원료가 참나무 발효 톱밥이라는 데서 착안한 겁니다. 경기도 느타리 버섯 생산량은 전국의 한 70%를 차지하고 있는데,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데, 그거를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 곤충 먹이에 활용하려고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느타리 버섯을 수확한 후 배지를 당일 수거해 흑설탕과 유용 미생물, 소석회와 석고 발효를 시키면 식용곤충인 흰 점박이 꽃무지, 유충 먹이 완성. 배지로 만든 먹이를 사용한 곤충 사육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. 기존 톱밥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료비는 60%가량 줄어드는 반면 부화되는 유충 수는 38%가 증가했습니다. 버섯 배지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굼벵이에 대한 원가까지도 절감을 할수 있고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버섯 폐 배지를 활용한 식용곤충 먹이가 활성화되면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와 곤충 사육 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